그렇, 빨리 뽑아내십시오. 저는 당장 에비션? 사벨리안, 미안합니다. 힘을 보존해라. 이번엔 내가 부상을 치료해주지. 제가 지키려고 했지만 망설였습니다. 아무렇게나 창을 뽑아선 안 돼. 비늘 안쪽으로 가시가 걸려있어. 금속을 가열해 창머리를 부드럽게 하면 돼. 내가 일단 힘을 모으겠다. 사벨리안, 부상이 심합니다. 모든 걸 바쳐 그대를 지키겠다, 형제여. 아프겠지만 상처를 수작하는 효과가 있다. 더는 쓸 힘도 남아있지 않군. 다 됐다. 창이 굳기 전에 뽑아라, 용사. 나는 완전히 지쳐서 말이야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밤이 길을 안 우린 힘을 회복해야 하지만 로암의 니페는 한시가 시급합니다. 하늘로 날아오르십시오, 용사여. 곧 따라가겠습니다. 마을이 불탄다. 서둘러야. 그대는 아직 부상이 심합니다, 사벨리안. 게다가 마을이 피라게 암흑불길로 뒤덮여 있습니다. 여기 계십시오. 용사여, 갑시다. 대지의 힘이여, 도와주십시오. 모두를 구해야 합니다. 아직 힘을 낼 수 있습니다. 선량한 주민들을 도와야 합니다. 브라인, 일어나게. 더 심한 것도 이겨내지 않나. 사냥의 첫 번째 규칙은 무사귀환이라고 그렇게 가르쳤거든. 장로님, 여길 빠져나가야 합니다. 물길을 제거하겠습니다. 따라오십시오. 브라인 사슬을 두고 갈 순 없네. 절대로.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. 안전할 때 가야 합니다. 브라인, 날 걱정할 게 아니라 숨어서야지. 창창한 어린 나이에. 정말 죄송합니다, 장로님. 죽음과 유황의 냄새를 풍기는 야수가 있었네. 꼭 브라인사스의 원수를 갚아주게. 헌신은 명예로운 일이지요. 조심하시게. 에비션, 내가 대체 무슨 짓을... 사벨리안, 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.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피락은 이 참사를 일으켰을 겁니다. 놈을 막지 못했어. 나 역시 학살을 겪어봐서 안다.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. 어떻게 된 거야? 무슨 짓을 한 거지? 잠깐 동안만 혼자 두었는데. 레시온, 자제하십시오. 다들 추스릴 시간이 필요합니다. 괴물의 손에 쓰러져 나간 이들을 애도할 때입니다. 따라오십시오. 이 일을 생명의 어머니께 보고해야 합니다. 피락이 용의 섬에 나타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 둘이 내 탓으로 몰고 가려고? 나는 함물지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무관하다. 레시온, 위상들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. 우리 검은용 군단의 대표로서. 피락이 자랄레카에서 나타나 파괴의 불길을 흩뿌리고 있다.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?
상황이 심각합니다. 알렉스트라자 여왕님. 피락을 쫓으니 지하에 있는 거대한 도가니가 나타나더군요. 정령 불꽃의 셈이었습니다. 놈이 그 안에 마력을 흡수한 뒤 나타났습니다. 암흑불길에 휩싸여 있다군요. 암흑불길, 너희를 그 타락의 힘에 잃을 수는 없다. 다른 용군단이 피락을 뒤쫓아 분리된 불길을 저지할 것이다. 자랄렉으로 돌아갈 생각 마라. 생명의 어머니시여, 외람된 말씀이오나 그 타락에 굴복한 건 데스윙입니다. 저희에게는 지하에 도사리는 존재에게 저항할 힘이 있습니다. 너희 모두 말이냐? 이 싸움은 저희의 싸움입니다. 검은 용군단이 책임을 질 힘이 있음을 온 세상에 보여줄 겁니다. 알겠다. 준비되거든 자랄렉으로 돌아가거라. 진정한 대지의 수호자의 정신이 악기를 인도하기를.